KBS는 필수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필수 의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은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른다였습니다. 의사 수에 대해선 92.8%가 의사가 매우 부족하거나 대체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충분하다는 답은 2.8%에 불과했습니다. 그럼 어떤 과목을 필수 의료라고 생각할까요? 응급의학과가 70.4%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, 외과, 내과, 소아청소년과 등이 필수 의료 분야라고 답했습니다. 응급의료 체계는 경제성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장 원리로 대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적인 공공인 부분이거든요. 공적인 부분이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정치하시는 분도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.